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2시 춘천 명동 거리 입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이웃사랑과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자원봉사 릴레이 사탄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며 강원도민 모두가 한 번씩 보여주기식이라도 봉사활동을 실천한다면 더욱 따뜻한 강원도가 될 것이라 밝히며 도민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구세군은 지난 12월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시종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360개소에서 자선냄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로페이 또는 네이버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화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